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칼국수와 우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국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걸쭉한 국물에 부들부들한 면발이 떠오르기도 하고 짧은 것이 특징일 수도 있고요. 반면 우동은 두꺼운 면발이 길다는 것과 부드럽다기보다 탄력과 쫄깃거린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님 주방문 조선 무쌍 신식 요리세법들도 면을 만들 때 소금이나 찹쌀을 넣으셨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장도 넣어 밀가루를 반죽하셨다고 하는데요. 글루텐을 단련시키는 법을 아셨던 것이고 면에 장을 넣은 것이 또 멋진 레시피 같습니다. 유튜브에 칼국수 면을 만드는 영상을 보면 모두 제각각입니다. 각 레시피의 특징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덧가루로 집을 어지럽히기 싫은 분은 물을 많이 넣지 않는 것 같고 우동이 주로 소금과 물을 많이 넣는 편입니다. 물의 양은 칼국수나 우동 모두 같을 수 있습니다. 밀가루 양의 40%부터 50% 정도 넣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이 적게 들어가면 작업이 힘들지만 덧가루를 덜 뿌리게 되고 보관성도 좋아집니다. 대신 끓였을 때 수분이 많은 것과 없는 것에 맛 차이가 생깁니다. 면의 단단함도 소금의 유무로 차이도 생깁니다. 우동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밀가루의 510%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칼국수는 대중이 없었습니다. 짠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넣지 않기도 하고 많이 넣어봤자 3%에서 5% 정도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어느 순간 단단해지며 반죽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밀가루가 나 좀 쉬고 싶어 하는 반응이죠. 칼국수는 30분에서 3시간까지 쉬게 해주는 레시피가 많았습니다. 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에 따라 단단해지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반죽이 부드럽게 풀어지면 다시 단련할 수 있는 거죠. 발로 밟든 지렛대를 이용해서 누르든 접어가며 글루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퍼뜨리게 됩니다. 바로 만든 면을 삶아 냉동 보관하면 시중에 파는 냉동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장 판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급속 냉동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면 전문 식당을 하게 되면 판매 아이디어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칼국수는 제물국수와 건진국수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을 삶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요. 끓인 물 그대로 걸쭉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제물국수 방식이고 건진은 말 그대로 삶은 물에서 건진다는 뜻입니다. 그릇에 담고 따로 끓인 맑은 육수를 부어 먹는 방법이죠.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국수를 만들어 드셨을지 궁금한데요. 맑은 육수에 건진 국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동도 건진 스타일인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제물국수로 만들어 먹는 메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물국수가 퍼지게 된 배경도 일제강점기나 피란 시기,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격식을 지켜먹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씻을 물도 모자라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칼국수에는 소금을 적게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